3일 정상회의 정례화부터 대북 대응까지 3국 협력의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급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례 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시에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 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환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새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